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이 아주 뜨거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재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자, 이 원희룡 전 장관은 여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원희룡과 이재명이 붙게 되면 이것이 작은 미니 대선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상 이재명을 잡기만 하면 뭐 선거판은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대장동 1타 강사였던 원희룡 전 장관, 자, 그동안 자기가 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어디로 가더라도 이재명을 잡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의 한 그 전통시장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런데 이재명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밀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못 만났다는 겁니다. 조우를 했는데 못 만났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재명은 원희룡 장관이 버겁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해서 대장동 1타 강사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도 했을 거고, 그래서 알고 있는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났으면,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자 대장동에 났을까 아니면 성남 쪽에 갈까 아직도 재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여기 인천 계양을에 피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나가달라, 저기 나가달라, 또는 여기에 나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즉 이재명이 지금 엄밀하게 자기 측근에게 그 농촌을 주기 위해서 이 비명계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지금 인천 계양을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오늘 이재명과 원희룡 전 장관이 만났습니다. 자, 이 축구 관련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인천 계양에 있는 계양체육공원 잔디구장에서 열린 계양축구협회 시무식에서 만났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나중에 이재명이 와서 약수를 건넸는데, 지난번에는 이재명 쪽에서 안 만나고 피했다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이재명이가 먼저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선 여기 만나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과 원희룡 장관이 만나는 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이 원래 이재명과 원희룡 장관이 떨어져 있다가 이재명이 타고 와가지고 원희룡 장관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악수를 하고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오늘 아주 이재명에게 원희룡 전 장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 고생이 많으시다 하는 이재명의 말을 듣고 반갑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후에 원희룡 전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뵀었는데 축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에서도 그때 축구를 봤다는 겁니다. 자, 이 짧은 인사 후에 두 후보는 각각 자리로 이동해가지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자, 원희룡 전 장관이 언급한 제주 만남은 이재명이 성남 FC 구단주로 있을 당시에 구단을 이끌고 제주를 방문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때가 2015년 6월 달에 제주 유나이티드와 성남 FC는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치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자 구단주였던 이재명은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전 장관도 만났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성남 FC 구단주였던 지난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그리고 차병원 등 이 네 개 기업의 인허가를 대상으로 성남 FC 후원금 130억 이상을 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축구로 또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축구로 만났다. 자, 이거는 이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 이재명에게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싸울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축구. 그러니까 축구와 그리고 지금 대장동, 백현동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과거의 축구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이재명에게 축구와 관련해서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축구를 할 사람이 아닌데 축구 선수도 아니고 구단주로 활동했는데 이 구단주로 활동하면서 지금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이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죄가 되면 이재명은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과거에도 축구로 만났다. 오늘도 축구장에서 만났다. 그래서 이걸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자기 아킬레스 건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권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 대장동 1타 강사 이재명 재교수로 활약했던 원희룡 전 장관이 비자금 창구 의혹을 받는 성함 FC 사건을 겨냥해서 이 같은 말을 했다 하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오늘 축구장에 갔을 때 처음부터 자, 이 이재명은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과거에 구단주로 활동하면서 돈을 불법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SNS 원희룡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계양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재명 대표도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계양동의 자기 지역구인데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재명은 자 뭔가 나중에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비례대표로 가려고 하다가 그 연동형이다 통합형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야권에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압박을 하니까 다시 연동형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대선 공약까지 세웠던 이재명 결국은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재명은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대목은 바로 본인이 이 입건과 관련해서도 자 출마를 할까 말까 비례대표로 갈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도 뭐 이 대장동 말하자면 이 계양을에 갈지 아니면 자신이 성남으로 갈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행사장에 나타나는 걸 보면 이재명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계양을에 출마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은 분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이 이재명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계양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이 만난 오늘 상황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서 이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이 선거전이 뜨거워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희룡 전 장관은 입건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이 범죄 혐의나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너무나 많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혐의가 드러날 것이다. 자, 얼마 전에 재판 관련해서 성남 FC 후원금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자, 이 선거 기간 동안에 3월 달에는 재판을 안 받도록 그래서 좀 연기해 달라 뭐 이러니까 자, 이 현동 이 그 재판장이 안 된다. 단호하게 안 된다. 예배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양측 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여기에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도 지금 바로 이재명을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 국회의원 나가면 내가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을 겨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 원희룡 장관 그리고 유동규 등등에서 협경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가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에 대해서 하나 둘씩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행 과거에 그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특히나 그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다섯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나 둘씩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 다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TV 토론에 나가면 자 이재명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TV 토론 나가기 위해서 5%만 모아달라는 겁니다. 지지율.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정치도 생물이기 때문에 최종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지금 본인이 최종까지 뛰지는 않고 원희룡 장관과 단일화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오늘 이재명을 만났지만 이재명은 자 이렇게 쫓기는 마음에서 먼저 승금승금 타고 가지고 인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이 축구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또 이재명에게 아주 뼈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고 지금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비를 해보면은 국민의힘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딱 V자로 꺾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려있고 그게 다 이재명의 리스크 자, 이재명의 사천 이재명의 비선 공천 뭐 이런 거 함께 어울려지면서 지금 갈수록 지금 이재명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을 잡을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마침내 이재명을 잡게 되면 자 분명한 대선 주자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